내일 4월 2일이 선거기간 개시일입니다.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열흘 남았습니다. 우리 당은 오늘 누구를 선대위원장으로 세울지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어느 분이든 최고위원회가 결정을 하면 우리 김정화 대표님, 박 전 대표님과 함께 선두에 서서 지금 세간에 회자되는 예상과는 다른 총선 성적표를 이끌어내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현재 민생당은 국회 교섭단체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는 제3의 정당입니다. 숨막히는 한국 정치의 활로를 열어보겠다고 나선 창당 취지로 보든 규모로 보든 정확히 제3지대에 서 있는 정당인 것입니다. 총선의 강을 무사히 건너 의미있고 강력한 경쟁력을 갖춘 정치 세력으로서 정치 개혁, 국가 개혁의 책임을 완수해야 할 것입니다. 집권 여당은 국민이 기회를 주었으나 역량 부족으로 하지 못하고 있고 덩치만 큰 제1야당은 오히려 이루어질까봐 두려워하는 변화와 희망의 길, 개혁의 길을 우리가 열어가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현실은 지금 기득권 양대 정당발 인재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천재가 더해져서 최악의 상황입니다. 국민들로서는 당장 쓸모있는 대안이 필요합니다. 탈출구가 필요합니다. 4.15 총선은 그 전환점이고 변곡점이 될 것입니다. 국민의 고통은 곧 분노일 수밖에 없고 현재의 심각한 고통지수는 대규모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이 나라 주인으로서 판을 바꾸는 명확한 선택으로 주인의 지위를 재확인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부터 사직생의 각오로 하루 24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어떤 결정도 미뤄서는 안 됩니다. 저부터 실천하겠습니다. 더 이상 결정을 미루자는 말씀은 나오지를 않기를 바랍니다.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고 또 차선이라도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지도부는 물론이고 당직자들도 같은 다짐으로 자기 역할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현장에서 뛰고 있는 후보들이 중앙당이야말로 치열한 전쟁터구나라고 평가할 수 있도록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말고 최선을 다합시다. 이번 총선을 통해서 오로지 민생을 살리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세력화를 이루어서 우여곡절 끝에 민생당의 이름으로 다시 모인 선택의 의미를 우리 스스로 확인합시다. 이상입니다.